네,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대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. 어떤 순간이죠? 바로 저희 빅뱅이 시크릿 가든에 도전했습니다. 와, 시크릿 가든이요? 시크릿 빅뱅이죠. 아 근데 이거 꼭 지금 봐야 됩니까? 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. 아니 지금 봐야죠.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. 저희들이 정말 급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. 자, 함께 보시죠! 한류스터를 오라가라고 그래 건방지게. 뭔데? 빨리 말해. 다음 달에 있을 빅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? 그 네 친구 강비서 그 친구가 서류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연락 못 받았냐? 그 친구는 그 눈이 작아서 그래. 눈이 작아서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.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? 짜증나게. 제가 좀 늦었습니다. 경비서, 공연 기획안은 가지고 왔지? 아, 예. 근데요, 그보다 아셔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승석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. 제가 알아보니까 그 소문의 근원지가 뭐 댄서팀이라고. 자, 연습은 됐고. 지라임. 네? 연습에 열중해야지. 음악에만 빠져있으면 어떡해. 승숙아가 그렇게 좋아? 팀장님. 이게 뭐야 이거. 여기가 춤 연습하는 곳인가? 당신이 지라임인가? 당신이 지라임인가? 그런데요? 지금 나랑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어. 승숙아 알지?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야 되는데? 당신 나 같은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해야 해. 내가 덱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야. 내가 누군지 알면 어머 몰라 뵌 거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게 될 거라고. 앉아요 요새. 어? 팀장님! 전 남자예요.
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? 생각하지 말자.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, 삼천갑자 동방사, 워리워리 사리사리 센터.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, 삼천갑자 동방사, 워리워리 사리사리 센터. 김, 수... 내가 왜 자꾸 그쪽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. 내 이상형은 아니, 내가 이런 상상을 그래 하긴 했는데 절대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. 내 이상형은 무조건 지적이고 나이는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순위 넘버 3 정도는 돼야.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. 헤이! 군의 눈앞에 나타나던 여자다. 그런데 이 여자, 내가 알던 여자보다 지금 더 멋지다. 여자가 그대를 사랑하라라라라라. 어! 그 여자는 몇시 스탑 지라임, 너 정신 못 차려? 왜 자꾸 틀려? 죄송합니다. 야, 우리가 아무리 무대 뒤에 서지만 대충 하면 안 되잖아. 어? 표정이 왜 그래? 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야. 참. 와, 넌 진짜? 야. 지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. 자꾸 소리 지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한테는 이 사람이 비욘세고 21입니다. 남자로 치면 빅뱅의 탑이란 말입니다. 제가 지라임 씨 팬이거든요. 아무 좋아요. 그럼 당신이 얼마나 팬인지 체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. 지라임, 너가 테스트 한번 해봐. 제가요? 자, 시작! 똑바로 안 해?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.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.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죠. 누군가 사랑을 하면 나를 알겠죠. 그대가 내가 될 순 없겠죠. 심장을 바꿀 수는 없겠죠. 이토록 사랑을 하면 내 맘 알겠죠. 지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했었나? 작년부터?